안녕하세요. 디텔러입니다. 오늘은 르 코르뷔제의 파리에서의 첫 작품인 빌라 라로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이 빌라 라로시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. 대지를 먼저 확보한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확보해 놓고 대지를 물색했다는 거예요. 이 라로시라는 분은 스위스 뱅커예요. 예, 은행원이었던 그의 부부와 이제 그형 코르뷔제의 친형을 끌어들여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한 집을 건설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이 빌라 라로시 잔느레 주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우선 제가 직접 가봤던 사진을 위주로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조감도 하고 뭐 단면도 평면도 정도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. 우선 지금 보시는 조감도는 이게 골목이에요. 이게 특이하게 이제 마땅한 땅을 찾지 못해가지고 북향이면서 이제 또 도로에 접하지 않고 좀 이제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런 주택, 그런 대지를 찾게 되었는데요. 그 골목이 이 골목입니다. 이렇게 들어가면 기역자 형태로 주택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.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방향에서 본 조감도인데요. 잘 아시죠? 워낙 유명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룩 튀어나온 게이 주택의 어떤 뭐랄까 주요 컨셉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꼬르비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설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은 평면 위주로, 예, 평면 위주로 설계를 발전시켜 나간 경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체 볼륨에 대한 모양이 평면에 많이 좀 좌우되어 있죠. 예,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한번 다시 다음 단면으로 넘어갈게요. 우선 저는 이제 이 주택은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라로시 주택과 잔느레 주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라로시 주택 쪽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이렇게 보면 블룩 튀어나와 있는 부분. 여기서 보면 여기는 주차장이에요. 이 주차장이 두 개가 있죠. 이 주차장을 기점으로 주택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. 단면에 보면 1층 이렇게 로비가 있고 2층 이렇게 유명하죠. 프롬나드로도 볼수 있는 경사로가 유명한 집이고요. 평면을 좀 살펴볼게요. 여기서 보면은 그가 제창했던 필로티를 여기에 어김없이 적용을 했어요. 보면 여기는 필로티 부분. 여기 이제 이쪽이 주 메인 출입구이고 2번이 로비입니다. 여기는 이제 게스트룸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경비원의 방이에요. 예, 경비원이 사용하는 방이고 5번은 주차장. 그렇게 됩니다. 여기는 2층 평면인데요.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갤러리예요. 원래 이제 라로시 씨가 내가 이제 그림을 걸고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해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한 집입니다. 그 갤러리가 되고요. 여기 이제 10번은 이제 식당으로 넘어가는 브릿지가 됩니다. 11번은 이제 아래쪽이 로비이고요. 12번이 이제 그 다이닝룸이에요. 다이닝룸이고 13번은 팬트리, 14번은 이제 테라스가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은 이 라인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나눠집니다. 라로시 주택이 훨씬 큰 거를 알 수가 있죠. 예. 그리고는 이제 3층 플랜이에요. 예, 3층도 뭐 형태에 맞게 여기는 이제 그 윗부분이고 여기는 라이브러리, 22번은 라이브러리가 될 거고 뭐 화장실, 베드룸 여기는 이제 클로젯, 여기는 이제 4층이에요. 4층에서 이 부분은 이제 옥상 정원이 되죠. 그가 제창했던 현대 건축의 다섯 가지 법칙이 다 적용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예. 그 다음은 이제 사진으로 넘어갈게요. 여기가 이제 처음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. 이제 여기가 입구입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도로예요. 이 앞에가 제가 사진 찍은 위치가 도로고 이쪽이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죠. 예,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.
뭐 이거는 뭐 앞에서 그냥 찍었던 사진이고, 이게 골목으로 거의 다 들어갔을 때 모습입니다. 이렇게 블룩하게 나온 곳이고, 이쪽이 잔늘의 주택, 이쪽은 개방이 안 돼요. 그래서 이쪽 라로시 주택만 관람을 하였습니다.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찍은 사진. 메스감이, 뭐 꼬르비제는 볼륨감이라고 표현했는데 볼륨감이 상당하죠. 그리고 이제 이쪽 이 문으로 배를 눌러서 들어가게 됩니다. 배를 누르라고 돼 있고, 들어가면 더신을 줘요. 네, 이렇게 더신을 신고 둘러볼 수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입장권을 구매한 거고요. 여기가 1층 로비 부분이에요. 이제 벽은 굉장히 깨끗하게, 이 룸마다 이제 색상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디테일을 한번 찍어봤는데, 이게 난간 손잡이에요. 특이한 게 이제 이렇게 벽까지, 난간 벽체까지 연결을 시킨 모습이 좀 인상적이어서 찍어봤습니다. 이거 이제 난간 손잡이, 아주 기본에 충실하게 돼 있죠.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, 지름은 두껍지 않게. 그 다음은 이제 창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바깥 풍경을 잘 즐길 수 있게 적재적소의 창이 시원하게 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2층에서 식당으로 넘어가는 브릿지예요. 여기가 식당이 되겠고요. 브릿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이 브릿지가 특이한 게 우측으로는 외벽이에요. 예, 외벽 창이고 좌측으로는 이제 난간이 되는 거죠. 여기가 이제 식당인데 뭐 전시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이렇게 보면 팬트리 부분에 더메이터, 예, 더메이터 도르래 또 이렇게 보여지게끔, 예, 투명창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. 이 부분은 도어예요. 이제 르 꼬르비제의 도어를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, 이렇게 얇은 프레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심플하고 좋죠. 요거는 이제 전구인데 특이하죠? 특이해서 찍어봤습니다. 특이한 컨셉으로 전등을 아주 심플하게 설치를 했고요. 이 바닥은 이제 블랙 타일인데 약간 좀 그렇게 평평하지는 않았어요. 그 밑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평평하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. 이것도 아까 그 브릿지에서 찍은 창인데 바깥 필로티 부분, 이렇게 필로티 기둥이 보이죠? 필로티 부분과 바깥 정원 모습이 어김없이 보여집니다. 이것도 이제 그 튀어나온 부분의 모습이고요. 이거는 이제 천창. 천창도 빼놓을 수 없죠. 꾸르비제 하면은 그 천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. 이제는 이게 핵심인 갤러리 룸으로 들어간 사진이에요. 이 보이시는, 이 보이는 곳이 이제 경사로죠. 경사로. 그리고 이제 우측 모습입니다. 우측에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으로 그림을 걸어둘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. 사실 좀 특이한 점이 꾸르비제는 그림을 걸어두고 볼 수 있는 그런 갤러리를 요구받아서 설계를 했지만, 막상 그가 완공되었을 때는 그림을 너무 많이 걸지 말라고 충고를 했다고 해요. 라로시한테. 여기서 보면 위에는 등이 있어요. 위에 자연광도 들어오고 반대쪽에서 자연광도 들어오지만 추가로 등을 더 설치를 해놨습니다. 가운데 부분 모습이고요. 이것은 들어서 오른쪽 모습이에요. 들어서 오른쪽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침대를 하나 간이 침대식으로 설치를 해놨는데, 아, 여기를 제가 직접 누워봤거든요.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워봤는데 왜 여기에 설치했는지 알 것 같아요. 위에 천창으로 보이는 그 바깥 모습이 너무도 눈에 잘 들어오고 그 광경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어요. 여기서 낮잠 자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. 이것도 디테일 한번 찍어봤는데요.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선반식으로, 캔틀레버식으로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이곳이 꼭 라디에이터가 들어왔어야 될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천장에서 내려온 등과 달리 이건 캔틀레버로 되어 있는 등이죠.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 이렇게 벽에 당연히 못을 박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봉을 달고, 예, 줄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길이에요. 예, 경사가 만만치 않음을 볼 수가 있죠. 경사로 입구에는 이렇게 도어가
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3층이 되는 거고 여기는 2층이 되는 거죠. 이렇게 경사로를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경사로 쪽 윗부분에 상단 창입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개방감이 강해서 아까 그 침대에 누워서 봤을 때는 하늘의 모습이 나무와 합쳐져서 같이 보이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경사로의 경사가 굉장한 편입니다. 아주 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경사로가 현재 법규로는 만들 수 없을 거예요. 아마 이 경사로를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. 그냥 막 이쁘게 보이려고 설치한 게 아니라 이 반대편 부분이 그림 갤러리잖아요. 그림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계단으로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은 앞을 봐야 될 거예요. 계단은 아무래도 단차가 익숙지 않으면은 그림을 보면서 계단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데 이 경사로는 그림을 보면서 굳이 발을 보지 않더라도 그림을 보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 점에 착안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한 꼬르비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것은 등이에요. 그 갤러리 벽면의 등인데 이것은 앞쪽 그림 쪽을 비추기도 하고 이렇게 위쪽을 비추기도 합니다.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천정과 그림을 비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. 예, 이렇게요. 3층에서 본 수평 띠창입니다. 예, 아주 개방감이 상당하죠. 아주 멋있는 뷰입니다. 여기는 이제 난간이에요. 난간도 그냥 난간으로 놔둔 게 아니라 수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센스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. 3층에서 본 브릿지 그리고 외벽 창호 모습인데 개방감이 엄청나죠. 예, 겨울엔 좀 많이 추웠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아까 올라갔던 그 경사로의 창호의 디테일인데요. 이게 안쪽으로 파져 있어요. 뭐 결로라든가 물이 혹시나 새 들어올지라도 이 경사로를 따라서 이 구멍 밖으로 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. 이거는 3층인데요.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. 이렇게 난간을 아주 낮게 놓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철조망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개방감도 좋을 뿐더러 예, 여기서 보면 아주 전체가 다 보입니다. 집안 아래쪽이 전체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. 이건 천창이에요. 예, 천창 외부의 모습이고요. 화장실인데 한번 찍어봤거든요. 굉장히 좁은 화장실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공간 활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이 물탱크가 이쪽에는 설치하기가 어려워요. 이쪽은 아주 좁기 때문에 이쪽에 설치하는데 이 배관이 한 바퀴 이렇게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유선형으로 꺾이면서 변기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복도. 이것은 왜 찍었냐면 비례가 특이하죠. 그래서 아마 르꼬르비제가 의도적으로 좀 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런 비례를 즐겨 사용했던 것 같아요. 여긴 옥상입니다. 예, 나갈 수 없어가지고 창 밖으로 사진만 찍었는데 이렇게 블록하고 자갈하고 이 자갈은 1층 필로티 하부에도 있었던 것과 동일한 자갈이고요. 옥상 난간인데 난간도 그냥 난간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한번 단을 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층의 철조망 여기서 이 뷰로 보면은 정말로 다 보이죠. 2층과 1층과 모든 층을 다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건 룸인데요. 이제 룸마다 색상이 달라요. 예, 룸마다 다른 색상을 다 적용을 했고 여기는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룸마다 각각 개성이 나타나게끔 색상을 적용을 했습니다. 이건 1층에서 파는 이제 그 기프트 제품인데 좀 비싸죠. 9유로 이 당시 9.9유로 좀 비싼 가격이지만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. 그리고 요 두 개 예, 배지도 저렴하진 않지만 사가지고 지금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좀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제품이기 때문에 좀 이럴 때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꼭 사는 편이에요.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필로티의 모습입니다. 아래쪽 필로티 하부 정원도 잘 꾸며놨어요. 근사하게 이렇게 돌 자갈을 잔 자갈을 깔아놔가지고
색상 조화가 이 잔디하고 잘 조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참고로 이렇게 주택 주변에 자갈을 깔아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방도 목적이 아주 커요. 야간에 사람이 이 자갈 위를 지나가게 되면 자다가 소리가 다 들리겠죠. 그래서 방도 목적으로 한 것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시 첫 사진이 된, 예, 여기까지 해가지고 르꼬르비제 라로시 주택을 제가 직접 2016년도 10월 가을이었죠. 예, 그때 방문했던 그 사진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좀 설명이 어설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. 앞으로도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만 마치겠습니다.